그러니까 연방제로 남북 통일을 하자 이거야. 막 그걸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활동을 같이 하도록 대화뿐만 아니라 협동이 돼야 돼. 경제를 위한 협동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북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장소와 노동력이 제공되겠고 남쪽에서는 자금과 시설 투자가 돼야 된다. 기술 모든 것, 그리고 또 판매까지 남한에서 책임져야 될거 아니야. 지금 북한에서는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된다고. 수출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선 경제 제재부터 풀고 북한의 남한 공장 기업주들이 북한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 돼. 그래서 북한 대일해 가지고 공장을 공단만 이제 오픈하는 거 그런 거 추잡한 짓 하지 말고 공단을 확장해 가지고 한 10배로 확장하란 말이야. 그럼 한 몇십만 명 고용할 수 있잖아. 2, 3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대단지로 구성을 하라 이거야. 그리고 그걸 개성 한 군데만 할게 아니라 한 2, 3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그 대규모 공업 단지를 한 100개쯤 설치하라 이거야. 100개까지 필요 없나? 한 50개 같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1,5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 공단에 30만 명이라면은 10개면은 300만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100개면은 3,000만이니까. 그러니까 한 50개 같으면은 1,500만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북한에 지금 전체 노동력이 한 1,500만이 넘는다고 나는 보는데. 1,500만이 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1,700, 1,800만 정도 될 거야. 그건 2,000만 가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2,000만의 노동력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업 단지를 전역에 시설을 만들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저 북쪽 함경도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쪽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경기도까지 말이야. 지금 저 DMZ 라인을 지금 무장 해체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장을 다 세워. 그 DMZ에 쭉 따라가면서 공장을 전부 다 대규모 단지 공장을 세우란 말이야. 그래 해가지고 1,500만 명, 1,700만, 그 2,000만 명이 쇠가빠지게 일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야. 뭐 쇠가빠지게 할 필요 없지만은 그러니까 사람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래가 돈 버리는 거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들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보면 이 사람들 일요일도 없어. 쉬는 날도 없어. 일주일에 7일 계속 들고 뛴다 그냥. 하루에 12시간씩. 쉬는 날도 없어.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생산적이야.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정도는 쉬어야 돼. 교회도 가고 말이야. 신앙을 지켜야 될거 아니야. 사람이 비록 개독이라도 신앙심을 갖는 게 이득이다. 뭐 천당에나 못 가더라도 지옥에 가더라도 다 같이 지옥 가더라도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좋다. 기독교를 가져라 말이야. 딴 종교는 가지 마. 에이? 카톨릭은 이런 마귀 종교야. 사탄 종교야. 공산주의도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야. 그리고 또 다른 뭐, 저 이슬람은 사탄 중에서도 악질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독교만 용납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말고는 전부 다 때려 부숴야 돼. 종교를 통일시켜야 돼. 에? 뭐 종교의 자유니 이따위 개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 종교가 개나발일 때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돼야 돼. 그러나 종교가 확실할 때는 그 종교를 지켜줘야 돼.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는 기독교 외에는 영납될 수 없다. 분명히 알아라. 개독들은 전부 다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 마음에 하나님을 먹으라 이거야.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마음에 없이 지 혼자 들이떠들고 하나님 따라간다 따라간다 하나님 잡으려고 그러고 막 예수도 따라가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 네 이름이 씨발놈들아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아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하여튼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 막 해라 이거야. 그럼 언젠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환경에서 괴로움과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염려할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되거나 말든가. 그리고 이 북한에 이런 그 1500만 명 적어도 거의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업 단지를 만들어라 이거야. 이 트럼프야. 이 개새끼야. 방해하지 마. 그 북한에 퍼줘. 10억을 퍼줘. 10억 달러를 퍼줘. 10억 달러 달러로 퍼줘. 한국 돈 필요 없어. 10억 달러로 퍼주고 10억이 적지? 아니 2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되겠나? 100억 달러 퍼줘. 100억 달러 퍼줘. 500 달러 퍼줘. 500억 달러 퍼주란 말이야. 아니, 문재인이 이 새끼 퍼주고 싶어. 미쳐가지고 눈가리가 썩어가고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퍼주란 말이야. 한 100억 불을 퍼주라 이 말이야. 그때는. 북한 동포 2천만 명이 북한 전 지역에 공장 공단을 세워가지고 팍팍팍팍팍 돌아가면은 100억 달러 퍼줘, 200억 달러 퍼줘, 상관없어. 그 몇십 배를 남한 정부는 벌을 수 있잖아. 어? 북한은 기술이 좋아도 수출을 못 하잖아. 남한은 수출을 한단 말이야. 어? 그리고 기술 지도하면은. 아주 세계 최인류의 상품이 나올 수 있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인건비가 싸니까 값이 살 거 아니야. 지금 중국 제품 여 싼 거 여 나오는 거 보면은 중국 제품 제일 싼 가게에 딱 들어가면 그 가게에는 파는 거 전부 다 일불이야. 미국 돈으로 일불이야. 일불. 물론 요새는 또 좀 올라가지고 일불 50도 하고 뭐 하는데 일불 50 한국 돈으로 하면 아마 15,000원 1,500원밖에 되나? 1,500원 내지 2,000원. 그 옛날에는 2,000원에서 1,000원. 일불. 그러니까 그 가게에 가득 찬 모든 물건이 일불이야, 일불. 그런 싼 가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제품이 그 질이 아주 형편없잖아. 질이 아주 형편없어. 어? 싼 맛으로 이렇게 싸지만은 새로 샀을 때는 모르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내 구두도 그래. 구두를 하나 사가지고 한 두 달 이렇게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 서너 달 쓰면 구두가 막 짜갈라져가지고 못 쏜다요. 짜갈라져 버린다니까. 구두가 짜갈라지는 거 봤나? 그런 식으로 아주 물건이 아주 족같아가지고, 한 번 사본 사람은 안 산다, 다시는. 그러니까 이 북한을 개방해서 그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중국 물건이 들어가는 그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한 1년, 2년 내에 저 완전히 점령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그 값으로 따지면은 그게 한 몇천억 불 될 건데 몇천억 불의 상품이 미국으로 매년 쏟아져 들어온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북한에서 2천만 명을 고용하게 되면은 그 제품으로다가 미국 시장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 1, 2년 내에 점령할 수 있다. 쉽게 점령할 수 있다. 화웨이니 이런 거 그거 집중 치우고 상품을 말하는 거야. 상품. 그래서 신용을 얻어야 상품이 계속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제품 신용을 못 얻어도 값만 싼데 그거 사기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잠바를 하나 샀는데 잠바 값이 이제 싼 값으로 사 잠바가 어떻게 보면 값이 한 30불 40불 하잖아. 30-40불이면 한국 돈으로 오면 3만원 4만원 5만원까지 하는데 그거 샀는데 한 1년 하니까 그 자크가 쫙 까져가지고 못 쓰고 하나는 자크가 터져가지고 못 쓰고 하나는 저 옆구리가 닌 시바가야 오마 실이 다 들이져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 수리도 못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제품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북한의 그 싼 임금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면 북한 사람들 악발이란 말이야. 그리고 다 같은 조선족이기 때문에 뭔가 하려면 똑바로
똑바로 하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저거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물건 만들면 완전히 중국 시장 점령할 수 있다. 미국 땅에서 중국 시장을 다 점령하고 그러면 그 한 3천억 불 나올 거 아니야 1년에. 그럼 또 그다음 유로 시장으로 가는 거야, 유럽으로 가서 점령하면은 또 3천억 불 나오고 그럼 6천억 불이 나오는 거예요. 6천억 1년에 6천억 불 수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100억 불 퍼줘라, 200억 불 퍼줘라 상관없다 이거야. 그럴 수 있다 이거지. 문재인이 막 주둥이가 그냥 막 찢어지겠네. 어? 그래서 진짜 가가 대소하겠다. 잘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 보고 웃는 거 이상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뭐 좌빨이다 우빨이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민주주의다 이거 따질 때가 아니단 말이야. 그거 따지지 마! 따지지 말고 무조건 북한으로 쳐들어가. 에? 군사 총 쏘고 가란 말이 아니고 돈 들고 가란 말이야. 돈 들고 돈에 니 아까 구르마 트럭에 돈 이빨 싣고 가란 말이야. 그래서 돈으로 철로도 닦고 공장도 세우고 공업단지를 만들란 말이야. 길도 닦고 그래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개방시켜. 그러면 이 한국은 뭐잖아 이 세계 제일의 수출국이 된다 이 말이야. 에이? 한국이 잘 살면은 아마 미국은 절대 미워하지 않을 거야. 물론 그 트럼프 같은 인간은 이 한국 동양 사람이 잘 살면은 배가 아파 뒤질 놈이야 이거. 이 얼굴 생김생이나 이 모든 게 그래. 그 빠들하게 생긴 놈들 그런 놈들이야 백인들. 저 엘비스 프레슬리나 이런 놈들 말이야. 이런 새끼들은 저 아시아인들 그러면은 특히나 그 일본 놈들 때문에 아주 인상이 아주 나쁘다고. 지금 미국 놈들 가운데 저 그 애비가 일본 놈한테 총 맞아가 뒤진 놈들이 많다니까. 뒤진 안 해도 부상이 있고 여러 가지고 수십만 명이 그런 영향으로 다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은 그럼 때려 죽이려고 그래. 지금 아비가 꼼짝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아직도 미국 사람 중에는 일본 놈 때려 죽이겠다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 바람에 한국 사람도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 운수 나쁘면은. 그래서 이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니까 그렇게 일본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 한국도 일본에게 손해봤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잘하면은 구슬 잘 삶아. 트럼프를 잘 삶아줘. 구슬려란 말이야. 이저 문재인도 구슬하는 거 그런 거 잘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트럼프 앞에서는 생각 웃으면서 말이야. 내 씹어라. 막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김정숙이 이것도 말해. 내 씹어라 줘. 이렇게 트럼프 보고 저 빨아줄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것 같더라니까. 아주 그 기집년들은 그런 게 아주 그 잘하잖아. 더구나 그 공산주의 그 기집년들은 그런 것밖에 모르잖아. 공산주의 이것들은 그 성관념이 없다 그랬잖아. 성관념이 없어. 남자는 여자는 들이 섞어버리고 말이야. 그놈들이 왜 그러냐.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성관념이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 조시 꼴린다. 그럼 옆에 있는 동무 여자 동무 여자 동무 이리 오게. 내 조 꼴리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빨아들이죠. 그럼 여자 동무가 막 빨아준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정조관념 이런 게 없어. 공산주의가 철저한 사람은 정조관념이니 뭐 도덕관념 개족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초월한 사람들이야. 그걸 나쁘다고 볼 필요 없어. 그만큼 사상이 철저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야. 지금 북한에 넘어가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 땅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공산주의니 조진이 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 민주주의 족 같은 소리 하지 마. 민주주의가 되기미 씨바 썩어 빠졌다. 민주주의는 멸망하게 돼 있다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민주주의는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그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북한을 깨워라. 지금 한반도가 지금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북한이 저렇게 망하는 거 보잖아.
북한이 저렇게 망하는 거 보면은 언젠가는 저 망하는 썩은 물이 남한으로 덮쳐서 남한도 망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문재인 하는 짓거리가 지금 그렇게 차근차근 가고 있잖아. 지금 뭐 삼성 잡아 먹으려고 눈깔이 벌겋게 설치더니 뭐 일본에 뭐 수출 규제하고 뭐 요리하니까 또 이제는 또 반일사상 해가지고 그냥 지랄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북한 지금 이 한반도 내가 말하는 한반도를 말한다. 남한이고 북한이고 조지고 간에 이 한반도 전체가 지금 썩어갈 운명에 돼 있다. 에? 트럼프도 한반도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말이야. 지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민족끼리 잘 안 하면은 이거 다 망하게 돼 있어. 에?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실리주의로 하라. 실리주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 바람이 분들